아이 뭐만 하면은 카메라 든다니까. 반갑습니다. 바라는데 연락먹기입니다. 오늘 피디님 좋은데 간다 그래서 나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입었잖아. 수원에 있는 아주 좋은 헬스장에 갑니다. 아, 또 가? 아니 무슨 아침부터 가. 피디님 갑자기 부르셔서 아침 일찍 또 오게 됐어요. 우리 마랑님이 하시는 건데 맛있어서 아침에 먹기 편하더라고요.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이거 부드러워. 피디님 이건 뭐예요? 근육 요거트인데 네. 오트밀 가루하고 단백질 보충제 좀 섞었습니다. 아몬드하고. 맛있으려나? 두지네. 이거 달달한데 이거 몸이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? 아침에 한 이렇게 먹고 운동하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. 아, 식사는 여기서 빨리빨리 끝내고 넘어가시죠, 피디님. 가자. 가자. 하나. 둘. 괜찮은 것 같아요. 괜찮은 것 같은데 올라갈 때 어깨를 이렇게 당겨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네. 내리면서 당긴다는 그렇죠. 아, 내리면서 하나 셋. 선생님 어제 놀러 갔다 오셨나요? 팔이 타신 거 보니까 아, 재밌는 데 놀러 갔다 오신 거 같아요. 패닝 했는데 웃겨졌어요. 아. 좀 내려서 두 개만 더 일곱. 좋아요 좋아요. 하나 둘. 오케이. 턱걸이 우선 안 되셔도 네. 지금처럼 하시면 좋아요. 아 지금처럼요? 네. 어차피 이거 자세 나오는 턱걸이 같은 건 랩풀 다운으로 또 다 하면 되니까. 아. 우선 근력이 세져야지 몸이 빨려 빨려. 아오. 우와. 어, 지금 스승님 네. 유행어를 빨리 만들어내야지 했는데 네. 스승님 유행어는 뭐가 있나요? 저 없어요. 힘든 순간 막 욕이 막 나오잖아요. 네. 이 욕을 하면 안 되는데 애들한테 맨날 지도할 때 욕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하는데 내가 정작 욕을 하고 있는 거야. 정말 화가 났을 때 한번 바꿔보자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. 시리아를 한번 외치는 게 어떨까요? 시리아? 네. 시리아! 아, 엄마한테 연락해줘. 막 재밌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? 아 뭐, 재밌다 뭔가 그거는 진짜 너무 정형화 된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아 즐겁다 이런 거 안 되나? 됐습니다. 하나 오케이. 아 괜찮아요. 둘 일곱 여덟 오케이. 이게 지금 자세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은 턱걸이는 맞는데 이렇다고 해서 안 하면 안 돼요. 피하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계속. 아 맨날 피하고 있었는데. 하나 둘 셋. 엘몽님도 한 세트 더 하실래요? 예, 저도 한 세트 더 하겠습니다. 벌써 추가 올려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. 해주면 둘, 그렇죠. 셋, 넷, 여덟, 좋습니다. 아, 뭐가 있지? 아, 유형아 네, 좋아요, 뭐가 좋아요. 아, 유형아 뭐가 없을까요? 하나, 둘, 셋. 20kg 끼고 전 절대 못합니다. 무겁습니다 저도. 아니 요 아래로 귀랑 어뢰랑 목을 멀게 이렇게. 그렇지. 당기셨을 때 팔꿈치가 살짝 붙고. 그렇죠. 다섯 내려갈 때 쭉 눌립니다. 쭉 여덟 두 개만 더 해볼게요. 아홉 어깨에 올라가면 안 되고 여섯 둘 일곱 그렇죠. 둘 셋 넷 여기 힘 빼면 안 되고 여기 자 쭉 하나 하나 더. 스승님은 운동하러 오기 전에 이 똥싸기를 잘했습니다. 내 똥 안 쓰더라면 여기서 쌌을 겁니다. 하나, 둘, 셋, 여덟, 우와, 아홉, 우와, 열. 열 뛰기 못 하셔도 돼요. 정확하게만. 셋, 넷, 여덟. 아, 하나만 더 할게요. 정확하게. 그렇지, 그 정도. 나이스. 이거 우와! 아닙니다. 그냥 굴려주셔도 됩니다. 니는 되지 마. 하나, 둘, 셋, 일곱, 여덟. 하나, 둘, 셋, 둘, 열네, 열다섯. 살짝 숙였어, 상체. 그렇죠. 셋, 얘 잡아야 돼요. 넷, 일곱, 여덟, 열둘, 여섯, 다섯, 여섯, 셋, 넷. 조금 더 세워보세요. 그렇죠. 얘 잡고 쭉. 그렇죠. 쭉 늘려요, 이제. 지금 느낌이 계속 얘랑 멀어져 있죠. 그죠? 네. 셋, 넷, 다섯,
무릎 살짝 구부려서. 그렇죠. 오케이. 하나. 시선 멀리 보고. 둘. 아홉. 열. 이 스승님의 유행어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?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? 쇼미더바디에 출연할 때 팀캠님을 지하실에서 같이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. 이거를 이제 15번을 드렸거든요. 아 이게 스승님한테 배우는 이게 말이구나. 아 글루 같구나 그게. 넷, 아홉. 몸이 펌핑 좀 되셨는데요? 사실 이거 비긴데 그 스승님. 네. 피디님이 소금을 히말라야 소금을 한 주먹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은 펌핑 감 돼요. 먹고 왔습니다. 아 잘했어. 맞는 말인가요, 스승님? 네 소금. 맞습니다. 소금하고 크레아틴. 둘, 그렇죠. 셋. 그만, 오케이. 회장님 보셔도 커진 것 같죠? 네, 커졌어요. 많이 커졌어요. 그죠? 네, 처음 봤을 때. 그때마다 커져, 이제. 스승님의 명성에 먹칠을 하면 되기 때문에. 더 커질 겁니다. 아, 한 달 정도는 더 커질 거예요. 한 달 뒤에는 안 커지나요? 이제 빼야죠. 그럼 또 갑자기 작아지나요? 실측상으로는 작아지는데 육안상으로는 커 보여요. 왜냐면 근육이 더 잘 보이니까. 다섯. 우와! 이거를 팔꿈치를 살짝 여기 걸리죠 이렇게. 네. 쫙. 그래서 이때 당겼을 때 어깨 아래로. 그렇죠. 이렇게. 둘. 오케이. 여섯. 천천히. 그렇죠. 여덟. 아, 당기실 때 이게 안 내려가요 지금. 하나. 둘. 그렇죠. 하나. 둘. 하나. 그렇죠. 오케이. 아. 여섯. 이거 그런 거 이제 조금 더 줄여야 돼. 왜냐면 배고파요. 배고파. 다음 주쯤에 줄여지나요? 이번 주까지 보고. 아, 이거. 근데 한 번에 2100까지 안 가고 다시 네. 2300. 칼로리 떨어지는 게 무섭습니다. 겨드랑이 너무 길게. 아, 이게 피디님 힘들어 어떻게 해야 지금 이거. 아우. 제가 봤을 때 진짜 이렇게 한 3년만 하시면. 네. 그냥 어느 정도 대회 나가서는 입상하실 것 같아요, 충분히. 감사합니다. 말씀 네. 감사합니다. 정말로. 제가 살짝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는 게 스승님. 네. 스승님의 제자들이 많겠지만 그 제자 중에 대가리가 되겠어. 그 제자 중에 이제 대가리가 되겠어. 둘. 셋. 되게 좋다. 자, 둘.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셋. 정말로. 넷. 그렇죠. 나이. 어우, 저보다 잘하세요, 진짜로. 아, 야. 저 이게 잘 안 되거든요. 넷. 다섯. 둘. 어우, 난 이게 너무 싫어. 아, 너무 싫어. 이런 것도 있으십니까? 네, 너무 싫어요. 어우, 좋다, 진짜. 셋. 열. 우와. 하나. 열. 쭉 당겨야죠, 쭉. 힘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 끝으로. 셋. 여기에서 쭉 하고, 내릴 땐 여기가 늘어나. 그렇죠. 셋. 네, 최대 무게 갱신입니다. 하나. 그렇죠. 손목 너무 꺾지 말고 그냥 그대로. 그대로. 둘. 그렇죠. 팔꿈치를 앞으로 들려고 하면 이제 가슴이랑 어깨가 쓰이니까. 네. 팔꿈치는 올릴 때 아래로 내가 누른다는 느낌으로. 하나. 둘. 셋. 우와, 씨. 사실 유행어 하나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. 네. 한번 평가해 주시죠. 네. 스승님의 유행어 평가. 아, somebody ready! Somebody ready! Put your hands up! 아이! 하나, 그렇죠. 팔꿈치 아래 누르면서 꽉, 둘. 여기서 꽉 올리고, 올릴 때 꽉 올리고, 셋. 넷. 일곱 개 까먹기 못하는데 자신에게 한탄스럽지만 행복하다. 저 스승님처럼 몸이 이렇게 커질 수 있을까요? 저보다 더 커질 수 있을 거예요, 아마. 정말로. 아, 정말이에요. 거짓말이 아니에요. 허벅지 그냥 보면은 감탄스럽습니다. 네. 나도 저렇게 커지면은 중국에 있는 나의 반려자가 많이 좋아하겠지. 네. 스승님 엉덩이 보면은 와 저거는 남자가 봐도 이거 엄청난 그 미적인 상징인데 집에서 맨날 엉덩이 아 이거 아닌데. 저랑 무게가 같아지면은 저보다 더 커지실 것 같아요.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. 제가 넘버원 제자가 되겠습니다. 아니 경솔한 발언이지만 네. 넷. 하나, 둘. 올려요, 올려요. 그렇지. 천천히.
그만 거기까지 좀 더 잘 돼요. 셋 넷 아우 아. 와 무겁다 이거. 열 맞아 가슴을 들어주시고 맞아 와 지금 잡고 잡고 천천히 꽉 잡고 여기 살짝 스탑 아우 어머 하나 둘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방금 여기를 생각하고 하니까 여섯 개째 다 멈춰버리더라. 이게 마인드 커넥 예. 뭐 쓰는가요? 예 맞습니다. 무의식 중에 패기를 쓴 것 마냥 네 다섯 아홉 아홉 넷 그렇죠 가슴 들어주시고 여덟 아홉 원모 하나 둘 그만 쉬었다가 제가 이깁니다. 1등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고생 많으셨습니다. 포징 한 마지막 한 번만 보시고 네. 매일 성장하는 것 같아. 지금 놀고 있는 쇼미더바디 참가자분들 잘 들으세요. 꼴등한테 지는 게 얼마나 서러울지 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겁니다. 1등은 제가 선택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제 밑을 선택하십시오. 그렇죠. 오 좋습니다. 자 발 똑같이 5대5 꽉 쳐보세요. 다리 꽉 그렇죠 밀어야 돼 이렇게 바깥으로 밀어야 돼 이렇게 그렇죠 어깨 내리고 팔꿈치 올려서 광배 팔자 그렇죠 손목 꺾어서 이거는 1번이랑 다르게 팔꿈치가 살짝 떨어져서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살짝 아래로 눌러보세요 팔꿈치를 너무 누르려는 힘만 그렇지 여기 힘들어가게 가슴 들고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라 배 가슴 펴고 가슴 펴보세요 배 살짝만 오케이 그 정도 이게 나오면 안 돼 배가 닫아야 돼요 후 후 계속 조여야 돼 얘는 최대한 갈라지게 한 거예요 지금 엉덩이는 힘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고 라인 업 누우면 안 돼요 뒤로 누우면 안 돼요 그렇죠 무릎 조금 피면 예쁠 것 같은데 그렇지 이 정도에서 나오면 예쁠 것 같은데 자 릴렉스 다리 이제 조금 나올라간다 오케이 조금만 내려서 오케이 오케이 자 릴렉스 배 힘 쓰 웅크려야 돼요 살짝 그 다음에 다리 최대한 갈라지게 옐로몽키님이 체형적으로 너무 좋아서 보디빌딩식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 꾸준히 하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보디빌딩 쪽으로 가능성이 있는 되게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몸이 뭐 취미로 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욕심 있으시면 한번 본격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다른 사람들은 제가 꼴등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바나나 여러분들은 제가 1등 할 수 있다고 믿어주십시오 제가 1등 트로피 가져오겠습니다. 오늘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. 네. 다음 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좋습니다. 바나나 여러분들 그럼 이만 껍질. 껍질.